안녕하세요. 관절과 만성염증TV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손가락 관절염과 손목, 엘보 통증을 2년 정도 알아오시면서 고생하신 환자분의 치료 경과를 환자분의 실제 목소리로 듣는 시간입니다. 이 환자분은 한 달 정도 복용하셨고요. 지금은 만성염증이 몸 밖으로 밀려나면서 몇 가지 명현현상과 또 몇 가지 개선 증상들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소염생에서는 만성염증을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만성염증과 관절염이 호전될 때 이렇게 증상의 개선과 명현이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2개월 정도면 환자분이 만족하실 만큼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접 칼질도 많이 하시는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십니다. 손가락은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손가락은 좀 많이 부드러워지셨습니까? 네네. 목도 네. 많이 부드러워졌고. 손가락 열감은 좀 어떠세요? 열감은 많이 사라졌어요. 붓기는 좀 그래요. 붓기는 아직 안 가라앉히고. 손바닥 열감은 좀 어떠십니까? 손바닥 열감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 손목 쪽에 콕콕 쑤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좀 약간 아랫팔까지 쑤신다 그러는데 그런 건 좀 괜찮으신가요? 쑤시는 게 조금 강도가 낮아졌다. 좀 덜 하시죠? 네네. 손, 혓바늘이나 구내염 같은 거 어떠세요? 저번에 혓바늘이 엄청 한번 몇 바퀴 돌더라고요. 그게 가라앉았어요. 이거는 안 올라와요. 구내염도 없어지고. 가슴 답답하고 좀 그런 거 어떠세요? 가슴 답답한 거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건조하고 입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막 굉장히 하루 종일 뜯다시피 하는데 그게 이제 살짝만 있어요. 대변이 좀 딱딱하셨는데 변비도 많이 좋아졌어요. 부드럽고 변비 좋아졌고. 전에 좀 약간 옅게 주무시고 네네. 잠도 좀 좋아지셨네요. 네, 잠도 좋아졌어요. 여러모로 도움이 되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관절 이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호전되고 계셨어요. 같은 관절염이더라도 환자분들의 그 증상이나 강도는 무척 다릅니다. 이 영상의 환자분처럼 대부분의 만성염증화된 관절염들은 관절의 그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 이외에 다양한 증상들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바로 이 점이 만성염증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래서 진찰 과정 중에 관절에 뭐 열감, 부종, 야간 통증 여러 가지 증상들을 수십여 가지 여쭤봅니다. 뭐 불면, 눈침침, 이명, 어지러움부터 방광염, 변비, 구내염, 혓바늘 돋고 가슴 두근거리고 입맛이 있고 없고 소화 상태까지요. 환자분의 나이와 증상에 따라 소염생활산을 처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춤형 처방을 하다 보면 환자분 1000명이면 같은 처방 구성에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거든요. 바로 이런 점이 소염진통제와 소염생활산의 다른 점 첫 번째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치료 경과가 정말 다르죠. 관절은 정형외과, 불면은 정신건강과, 변비 소화 속쓰림은 내과, 눈침침하면 안과 이런 식으로 따로 검사하고 치료하는 게 아닌 거죠. 소염생활사는 관절염만 딱 치료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됩니다. 관절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염증 증상들이 먼저 좋아지거나 아니면 함께 좋아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런 점이 소염진통제와 소염생활산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어떤 분들이 진통제를 끊고 소염생활산으로 치료하면 좋은지 설명드리는 영상은 영상 끝에 연결해 둘 테니 궁금한 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관절염, 이제 진통제만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내게 맞는 치료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강모모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